고향에 왔으니까 큰절 한번 하고 노래해도 되겠죠? 네, 큰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향 어르신들, 예,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첫 번째 노래를 원래는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맨날 뛰는 것만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정말 고향에 왔으니까 제가 고향 노래를 발매를 했는데 아, 이게 제가 생각지도 않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 그 대한민국 아름다운 길 백선 대원사 벚꽃길 아시죠? 대원사 벚꽃길인데요. 오늘 모처럼 이 자리에 정말 지역 출신 가수로서 이 자리에 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런 자리를 또 이렇게 배려해 주신 우리 김철우 군수님에게도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을 대표해서 보성을 대표해서 빛나는 그런 트로트 가수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보성 노래 대원사 벚꽃길 보내드리겠습니다.